영화 얼어 죽을 것만 같은 JJ입니다. 아우 추워.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을까요? 윈터 크림 사용을 해볼게요. 뭐야 이거? 웜 스프레이 만능 방수 스프레이. 제이제이 TV 구독 플리즈. 자, 추운 겨울을 나게 해줄지 안 해줄지 아직 모르겠는 두 번째 제품 마이노벨의 웜 스프레이입니다. 장갑이나 목도리 그리고 옷에다가 뿌려주면은 태양광을 받으면 따뜻해진다는,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 요거를 뿌린 쪽 안 뿌린 쪽 비교를 했는데 거의 온도가 10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어떨지 지금부터 실험 출발. 왼쪽 장갑에다가만 스프레이를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잘 뿌려주도록 할게요. 폭신폭신하게 뽀송뽀송하게 잘 말랐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외선, 그러니까 태양광을 받으면은 여기 엄청나게 따뜻해진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온도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갑의 온도는 20.2도입니다. 20.2도. 그리고 웜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요? 네, 19.9도입니다. 네, 이렇게 양쪽 모두 비슷한 온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외선이 나오는 전구, UVA 전구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광고에서도 썼던 그 적외선 전구고요. 제가 한 이렇게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한번 쬐보고 한번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안 뿌린 쪽이에요. 안 뿌린 쪽. 자,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은 쪽의 온도는 38.3도. 자, 그렇다면 스프레이를 뿌린 이 장갑의 온도! 두둥둥 두둥. 54.9도! 와! 야! 와! 온도가 거의 10도가 넘게 차이가 나니까, 네, 광고 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개의 장갑을 꼈을 때 얼마나 온도의 차이가 느껴질지 제가 직접 한번. 오! 오! 원스프레이를 뿌린 쪽의 장갑은 진짜 따뜻해요. 야, 이거는 진짜 대박이다. 광고 안 받았어요, 여러분? 네, 광고 안 받았는데 진짜 괜찮아요. 진짜 따뜻한 느낌이 들고, 그렇지 않은 쪽의 장갑 요것도 지금 열을 계속 받아서 따뜻하긴 한데, 확실히 낀 쪽이 뜨끈뜨끈한 느낌이 진짜로 납니다. 근데 저같이 야행성인 사람들한테는 별로 적절하지 않은 스프레이. 제가 해를 잘 안 봐서. 근데 그냥 일반 직장인 아니면 학생 여러분들은 진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그냥 이걸 이렇게 뿌려놓고 그 다음에 뭐 씻고 밥 먹고선 이제 딱 입고 가면은 태양이 있을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물론 눈 오고 이런 날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확실히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온도계로도 확인을 했고요. 확실하게 진짜로 따뜻해졌어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안 될 줄 알고 아이씨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되네. 네, 오늘의 세 번째 제품 커먼하우스의 방수 스프레이입니다. 이 스프레이의 광고를 보면은 어그부츠에다가 이 방수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뿌린 쪽 안 뿌린 쪽을 물에다 담근 다음에 드라이아이스로 얼려요. 안 뿌린 쪽은 막 그 부츠 안에 물이 막 스며들고 뭐 양말도 젖고 뭐 얼렸을 때 꽝꽝 얼고 막 난리가 나지만, 뿌린 쪽은 멀쩡하다는 바로 그 스프레이입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이 스프레이를 미리 뿌려놨습니다. 네, 현재 시각 12월 27일 목요일 5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5시 28분입니다. 20cm, 30cm 거리에서 분산을 시키고 한 곳에다가 오래 쏘지 않고, 그리고 뿌린 뒤에 24시간 이상 건조 후 사용을 권장합니다. 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루 잘 뿌려줄 겁니다.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바닥에도 조금 분사를 해줄게요. 바닥으로 스며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자, 실온에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방입니다, 여기는. 요즘에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밖에다가 내놨다가는 얼어버릴 것 같아서 방에서 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두고 말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등판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방수 스프레이를 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지금 흰색 면티 하나에 전체적으로 뿌리니까 아무래도 이게 용량이 적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하나 더 왔으니까 뿌려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이것도 방에다가 이렇게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티슈입니다. 입지 않는 옷을 잘라왔습니다. 자, 천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 현재 시간이 12월 28일 금요일 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4시간 이상 충분하게 건조를 시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과연 효과는 어떨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광고 보니까 파란색 액체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파워에이드 좀 사왔어요. 방수 스프레이가 전혀 뿌려져 있지 않은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위에다가 살짝 이렇게 액체를 따라주면은 요렇게 다 스며들어서 지금 밑으로 네, 다 투과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 어떨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광고에서 보니까 전혀 젖지 않고 위에서 물방울 져서 막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자, 긴장되는 순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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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보세요. 젖지 않고 밑으로 지금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흡수가 되지 않고 위에서 물방울 져서 돌아다닙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내면은 아예 안 젖지는 않는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완전히 난장판이 된 휴지에 비해서는 방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돼서 일단 안 뿌린 쪽보다는 극명하게 효과가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실험은 드라이 아이스를 이용한 실험입니다. 자, 이쪽에 있는 게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 그리고 안 뿌린 쪽 천입니다. 물에다가 담궜다가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컵에다가 놓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 멀쩡하고 얘는 물에 젖어서 아주 꽝꽝 어는 그런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개 다 이렇게 물에다가 담그도록 하겠습니다. 담궜다가 하나, 둘, 셋 요 정도 담그고 뺄게요. 그래서 이렇게 뺀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담긴 컵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이쪽은 근데 제가 살이 젖었는데 지금 얘가 아예 안 젖었어야지 안 얼지 지금 얼 것 같거든요. 젖었어요, 여러분. 보시면은 흥건하게 지금 젖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스프레이 이거 만땅 뿌렸는데 엄청 뿌렸는데. 자, 잠시 후에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소리 들리세요? 네, 꽝꽝 얼었어요 지금. 그래갖고 네, 이렇게 방수 스프레이를 칠하지 않은 쪽은 꽝꽝 얼어있는 천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 네, 여러분 여기 얼음 끼신 거 보이시죠? 네. 얼었어요. 이게 아예 안 오는 거는 물에 젖지 않아야지 성립이 되는 건데 일단요 여러분 축축하게 젖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아주 잘 스며들었어요. 그렇게 스프레이를 많이 뿌렸는데도 네, 광고대로 안 돼요. 이게 방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오염도 방지가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쪽에 있는 요 셔츠가 방수 스프레이 거의 한 통 다 쓴 네, 셔츠고요. 그리고 요쪽에 있는 셔츠가 방수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은 셔츠입니다. 자, 오염은 커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뿌린 쪽부터 한번 해볼게요. 살짝만 뿌리겠습니다. 살짝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한번 굴려볼게요, 물방울을. 자, 이렇게 물방울을 굴리면은 이렇게 스며들면서 아무래도 오염이 이렇게 됩니다. 티슈로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은 이미 다 스며들었죠. 네. 하지만 사이트에 의하면 여기 있는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 오염이 안 되고 휴지로 얼룩을 닦아냈을 시에 젖지 않기 때문에 말끔하게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똑같이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스며들지 않는 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물방울 져서 이렇게 움직여요. 확실히 안 뿌린 쪽에 비해서는 방수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휴지로 닦으면은 과연 얼룩이 없을지 한번 휴지로 싹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이 정도면은 안 뿌린 거보단 나아요, 여러분. 그쵸? 확실히 안 뿌린 거보단 나은데 아예 안 스며들진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얼룩 보이시죠? 여기 커피 얼룩. 그러니까 얼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얼룩이 덜 들게 해준다. 하지만 아예 안 드는 건 아닙니다. 이걸 좋다 그래야 되나? 자, 여러분, 대망의 어그부츠 실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물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드라이 아이스가 있습니다.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 물에 젖지 않기 때문에 드라이 아이스에 넣어도 얼지 않으며,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은 쪽은 안에까지 양말까지 막 다 젖고 이런 광고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겨울철에 눈길에서도 이게 잘 얼지 않는다는 거니까. 일단 근데 어그부츠가 제가 발 사이즈가 270이 넘는데 235짜리를 사와서 이거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어, 들어갔어. 어, 오케이 오케이. 반대쪽도 한번 발을 잘 구겨 넣어서 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쪽 다 착용 완료했습니다. 여기 라인 보시면은 여기에 물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라인 밑으로 한번 발을 담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인이 넘으면은 물을 다시 떠올게요. 아, 이거 넘는다. 이거 물 좀 따라내고 할게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양쪽 다 담굽니다. 이렇게 발을 이렇게 양쪽 다 담그고 한 1분 정도 있어 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표면이 얘는 확실히 젖었는데 얘는 조금 덜 젖은 듯한, 안 젖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 스프레이를 뿌린 쪽은 안 젖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털어내고 드라이 아이스 쪽에다가 발을 담글게요. 담그고 이렇게 담깁니다. 드라이 아이스를 신발에다가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자, 요게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은 쪽 완전히 다 젖어서 꽝꽝 얼어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젖은 거 안 젖은 거 이렇게 라인까지 극명하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방수 스프레이를 뿌린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렇게 막 젖지 않았어요. 확실히 이렇게 안 뿌린 쪽, 뿌린 쪽 다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네, 안 뿌린 쪽은 양말이 이렇게 다 젖었습니다. 여러분, 난리가 났어요. 자, 그리고 뿌린 쪽, 뿌린 쪽도 젖었네. 아, 젖었네. 일단 젖긴 젖었어요, 여러분. 네. 아무래도 어그부츠가 방수가 아니라서 조금 뭐 틈새가 있어서 물이 들어온 건지 모르겠는데, 광고에서처럼 아예 말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거는 이 두 개의 차이 보세요. 확실히 뿌린 쪽이 안 뿌린 쪽에 비해서 훨씬 안 젖었으며 깨끗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양말은 젖었네. 일단 결론적으로 커먼하우스의 방수 스프레이 총평을 해드리자면, 일단 많은 부분 광고와 일치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확실하게 방수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격에 비해서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은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눈 내리는 날에도 요거를 뿌린 신발을 신으시면은 그래도 안 뿌린 것보다는 덜 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발이 덜 시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JJ의 리얼 리뷰. 오늘은 남은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주제로 이 세 가지의 제품의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 리뷰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광고대로 완벽하게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 방수를 하는데 도움을 줬고요. 그리고 얘는 진짜로 따뜻해졌고요.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도 실온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효과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로 준비했던 올 겨울이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까? 엄청나게 막 드라마틱한 따뜻함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덜 춥게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제가 오늘 이 실험들을 보여드렸으니 나머지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저는 JJ였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